1987년 7월 15일 한밤의 정적을 깨고 태풍 셀마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한반도를 비켜갈 것이라는 당초 기상청의 예보와는 달리 집중호우를 동반하며 한밤중에 매섭게 들이닥친 태풍 셀마. 이로 인해 가옥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금리에 휩쓸려 실종 사망에 이르는 등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설상가상으로 마산 지역에서는 강한 해일까지 발생해 3,116척의 선박이 훼손됐는데 이는 사상 이례 없는 엄청난 수치였다.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 상륙으로 한반도는 또다시 몸살을 앓아야 했다. 에위니아는 최대 풍속 50m/s의 강력한 태풍인데다 태풍 상륙 전으로 20일간의 장마와 집중호우가 동반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모쪼록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고 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낙뢰는 소나기가 막 내리는 여름철인 7,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낙뢰는 자칫한 순간에 목숨을 앗아갈 위험이 큰데 실제로 지난 2007년 7월 서울에서는 갑자기 쏟아진 집중호우로 하산을 하던 등산객 일행이 낙뢰를 맞고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등산객 5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였다. 장마철인 7월에 감전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감전사고는 주로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 등을 할 때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감전재해 사망률은 선진국에 비해 최소 4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기상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낙뢰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과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08년 7월 충북 단양의 한 계곡에서 물에 빠진 9살 어린아들을 구하려고 물속으로 뛰어든 아버지가 아들만 구하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본격적인 폭염과 휴가철을 맞는 7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물놀이 익사 실종 사고. 그 발생 현황을 보면 해수욕장보다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인 하천 및 계곡 등에서 발생한 사고가 77%나 된다고 하는데 식사나 음주 후 물놀이를 금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1995년 7월 전남 여수 앞바다가 삽시간에 검은 기름으로 뒤덮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유조선 시프린스호가 태풍으로 인해 좌초된 사고로 5,035톤의 기름이 쏟아져 여수뿐 아니라 남해, 거제, 울산, 부산 등 아름다운 남해 200여 킬로미터의 해상과 70여 킬로미터의 해안이 검은 기름으로 뒤덮였다. 총 피해액은 약 735억 원. 생태계 파괴는 물론 일대 양식장 황폐화로 어민들은 삶의 터전까지 잃어야 했다. 7월은 태풍과 집중호우, 이로 인한 낙뢰 및 감전사고, 물놀이 안전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과거와 같은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태풍 등 풍수의 대책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